개성만두의 특징은 만두소에 들어가는 채소의 비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엽전을 본따 끝을 둥글게 붙인 모양에 있다. 또 다른 개성 음식인 조랭이떡. 독특한 모양이 식감까지 더해준다.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정성과 개성의 오랜 전통이 담긴 조랭이 떡만두국. 그 깊은 맛의 비밀은 75년 전 할머니가 전해준 손맛에 있다. 3대에 걸쳐 변함없는 맛을 이어온 각고의 노력이 이 한 그릇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우와, 빛나는 거 봐. 와, 맛있겠다. 집에서 한 것 같다, 진짜로. 우와. 야, 이게 진짜 정말로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 뜨거워. 눈물 나게 맛있다. 숙주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는데, 숙주, 배추. 근데 개성만두 특징이야. 야채가 훨씬 더 다른 고장 만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저는 10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와, 통째로 먹어야 되나? 너는 이제 만두를 먹을 줄 아는구나. 한 입에 넣기 시작했어. 다른 데 같이 느끼한 거보다는 이 채소를 많이 넣어서 굉장히 뭐랄까 깔끔해요. 이 만두에 대를 이은 맛의 비법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인사동에 오시면 그 만두국 한 그릇 대접한다 항상 이런 의미로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하셔가지고. 계속 똑같은 맛을 익히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게 이거가 저번 옛날 거랑은 좀 다르다 이게 맛이 흐트러졌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으셨었나 보죠? 예, 그러면 손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이게 단골 손님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장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으시겠다. 근데 아무튼 이 대를 이어온 맛, 이 맛은 정말로 그 깊이감이나 그 진정성이나 이 대를 이어왔다는 자체가 역사가 오래됐다는 게 니콜 신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로 그만큼 사람들이 찾았다는 말도 그러니까, 되거든. 그만큼. 왜냐면 대 아니라 뭐를 이어도 맛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일본의 많은 백년가게처럼 백년을 이어갈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맛이 그걸 증명해. 정말 맛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75년 그 맛에 감동받는다. 만두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인다. 대를 이어온 개성만두, 그 맛의 비밀은 75년간 지켜온 할머니의 레시피에 있었다.